환경에 환경에 의한 환경을 위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여기는 GPG기 초대석입니다. 안녕하세요. 팟캐스트 GPG기 초대석입니다. 대한민국 곳곳에서 환경을 위해 힘쓰고 계시는 분들을 모시고 진솔한 이야기를 나눠봅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화경입니다. 최한스라고 소개한다고 했는데 최화경은 네. 뭔가요? 아, 제가 최근에 환영합니다라는 말을 그 오타를 또 내가지고 아, 저 기억나요. 네, 환영합니다. 네, 제가 오타로 이름이 별명이 지어지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가지고 한 오늘은 환영이라고 여기 있는 동안 100개 정도 네. 가지고 가실 것 같아요. 그게 이게 생각한 대로 타자가 쳐지지가 않더라고요. 요즘 그래가지고 많이 주의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휴식을 좀 간간히 취하면서 일을 하도록 합시다. 저희 소중한 후원 소개해 주실 게 있다면서요. 네. 구글플렉스님께서 요즘 팟빵에서 한참 정주행을 달리시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구글플렉스님 너무 네. 오랜만에 뵙네요. 그래가지고 최근에 있었던 에피소드를 관련해가지고 계속 꾸준히 들으시면서 지금까지 오고 계시는데 네. 그 초대석에서는 저희 124회에 있었던 마리쌤이 출연하셨던 도쿄전력에서 2023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진행된다 이 에피소드랑 128회였던 그 한병아 연구위원님 나오셨던 그린 텍소노미 관련된 에피소드 이 두 개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네. 구글플렉스님 거의 초창기부터 저희 들어주시는 분 중에 한 분이신데 저희 조만간 댓글로 좀 근황 좀 알려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린피스와 금속노조가 지난 14일 한국자동차산업노동자의 기후위기 및 정의로운 전환 인식연구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간했어요. 국내 에너지기후연구 싱크탱크인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의 의뢰에서 완성한 보고서인데요. 오늘은 특별히 자동차 산업에 종사하고 계신 분을 모셨습니다. 현직자에게서 듣는 자동차 산업 이야기 끝까지 청취해 주세요. 그럼 방송 광고 듣고 초대 손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을 위한 용기 있는 행동을 실천한 12명의 평범한 시민. 그 용기로 그린피스는 시작됐습니다. 그린피스는 정부와 기업의 후원을 받지 않습니다. 바로 여러분과 같은 개인의 후원과 참여로만 푸른 지구와 미래를 지켜왔습니다. 그린피스가 독립적인 행동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당신의 후원이 꼭 필요합니다. 그린피스의 독립성을 지켜주세요. 오늘 최은서 그린피스 기후에너지 캠페이너 그리고 이성희 금속노조 정책국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청취자분들에게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그린피스 기후에너지 캠페이너 최은서입니다. 친환경차 캠페인을 맡고 있습니다. 에린쌤 오늘 텐션이 장난이 아니신데 너무 오랜만이어서 네, 국장님도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금속노조 정책국장 이성이라고 합니다. 저는 네, 금속노조 정책실에서 자동차 업종 분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먼 걸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국장님 금속노조에서 일하시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금속노조에 대해서도 잘 모르시는 청취자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이 금속노조에 대해서 간략하게 조금 소개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한마디로 설명하기는 좀 어렵긴 한데 금속노조는 한국에서 이제 자동차, 조선, 철강 이런 제조 부문에 일하는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조직되어 있는 노동조합 단체고요. 현재는 한 18만 명 정도 됩니다. 대표적인 노동조합이 현대자동차고요. 그다음에 뭐 현대제철, 현대중공업 이런 데 노조가 있습니다. 우선은 진짜 먼 걸음 해주셔가지고 팟캐스트에 출연해주셔서 사실 먼 걸음은 아니세요. 아 25분 만에 오셨다고. 네. 근데 오늘 날씨에 오신 거면 먼 걸음 아닐까요? 아 맞아요. 네, 초여름 오늘... 날씨라 진짜 덥더라고요. 더운 이 날씨 속에서 팟캐스트에 출연하는 것 때문에 저희 사무소도 와주셔서 정말 감사한데 이 그린피스 팟캐스트에 혹시 출연을 결정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사실은 거절하고 싶었는데 아니 이제 참여에 대한 이제 메일을 제가 바빠서 확인을 좀 늦었어요. 네. 늦게 받았고 뭐라고 거절을 하지? 이러다가 네 갈게요 이렇게 대답이 잘못 나왔어요. 네. 저희는 땡 잡았네요. 네 감사합니다 정말. 저희 코너가 GPG기 초대석이 지구 곳곳에서 환경을 위해 그리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 애쓰시는 분들을 위해서 오시는 자리인데요. 오늘부터 공식 질문으로 하기로 했는데 국장님께서는 혹시 기후위기를 느끼셨던 경험 같은 것들이 있으시면은 좀 공유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사실 제가 그 금속노조에서 기후위기를 담당하고 있는데 제가 네. 기후위기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이 있었다고 얘기하면 좀 부끄러운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코로나 상황을 겪고 이게
어느 지역이나 어느 국가에 국한되지 않고 전 지구적인 문제라는 거 하고. 네. 네. 또 저희 집 근처에 자그마한 산이 하나 있는데 얼마 전에 불이 났어요. 근데 불이 24시간 동안 안 꺼지는 거예요. 아이고. 피해는 없으셨나요? 근데 마을까지 내려오지는 않았죠. 근데 다행이네요. 여기 그린피스 사무실을 볼 때 저쪽 산이랑 반대편이 이렇게 타고 있는데 네. 저녁 노을이 빨갛게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가까운 곳에서 24시간 팔동네가 아닌데. 그렇죠. 아마 제가 담당이 아니었다면 기후위기라는 생각을 안 했을 것 같아요. 네. 이제 담당을 하고 나니까 이게 기후위기고 상당히 심각하구나. 이게 소위 턱 밑까지 와 있구나라는 네.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금속노조에서 기후위기를 담당하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떤 업무를 좀 구체적으로 맡아서 하고 계시는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이제 금속노조에서 이제 기후위기 담당을 하고 있긴 한데 이게 네. 특별히 어떤 담당 영역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단지 이제 출발할 때는 그 민주노총이 저희 상급 단체인데 네. 민주노총에서 금속노조에서 사람을 하나 담당자를 선정해 달라 그래서. 네. 제가 참석을 했는데 참석해 보니까 이것은 뭐 어떤 특정한 업무로 보기보다는 네. 금속노조 전체적으로 가져가야 될 사업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단순히 이제 뭐 단순히 뭐 홍보 사업이 선전 이렇게 볼 내용이 아니다. 네, 생각했고 이제 그 노력의 일환으로 저희가 작년에 산업전환 협약이라든가 또 사용자 단체들과 그 노사공동 기후위기 공동 선언 이런 것들도 좀 했던 것도. 그 연장선에 있습니다. 네. 이 기후위기는 사실은 전체 사업에 전면화되어야 되고 보편적으로 깔려있는 기본 사업이 돼야 되는 것이지 네. 특화가 되는 건 좀 지금으로서는 안 맞다. 통 밑에 왔는데 이것은 진짜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네. 저는 기후위기 담당자라고 하니까 진짜 멋있다 이런 그쵸. 생각이 들었는데 네. 설명을 듣고 나니까 더 멋있는 것 같아요. 네, 저희 본 소식 다루기에 앞서서 에린쌤 그 오랜만에 다시 찾아와 주셨는데 120회 GPGB 초대석 때 출연을 해주셨죠. 저희 글로벌 10대 자동차 회사의 친환경성 적표 주제로 얘기를 한번 나눠봤는데 좀 그동안 어떻게 지내고 계셨나요? 아, 제가 너무 오랜만이라 언제 또 불러주실까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그때 그 보고서에 관련된 녹화를 한 게 작년이네요. 네, 작년 말이었더라고요. 작년 말이네요. 네. 그래서 저희 그린피스 이제 친환경 자동차 캠페인 같은 경우는 특히 정부와 또 기업의 탄력을 촉구하기 위해서 캠페인을 기획하고 또 중요한 보고서를 발행하면서 정신없이 바쁜 상반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오랜만에 봤는데 염색을 또 하셨어요. 엄청 힙한 컬러로. 무슨 색인가요? 또 이제 맑은 지구를 기원하는 파란색으로 했는데 네. 파란색이 아닌데? 파란색이 아닌데요. 많이 빠졌습니다. 네. 네, 지난 월요일이죠. 4월 25일에 현대차그룹 주요 계열사 4곳이 아리백 이니셔티브 가입을 승인받았다는 기사가 쏟아졌어요.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이렇게 4곳인데 이 아리백이 리뉴어블 일렉트릭시티 100%의 약자로 2050년까지 전력의 100%를 태양광, 풍력 등의 재생에너지로만 충당하겠다는 약속이잖아요. 이 기사는 또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했거든요. 네, 사실 되게 중요한 발표였죠. 네, 이제 RE100 캠페인 같은 경우는 2050년을 딱 저장해둔 건 아니고요. 네. 그 이내에 기업들이 그쵸, 이내에. 네, 사업장에 사용하는 모든 전력을 재생 가능한으로 바꿔라 라고 촉구하는 전 세계적인 움직임인데요. 사실 이 발표는 작년 7월쯤에 이제 가입 약속이 나온 적이 있었고요. 네. 또 이번에 그 가입이 승인 났다고 보도 자료가 났던 거였어요. 구체적으로 찾아보니까 현대차는 2050년이 아닌 2045년 그리고 기아는 40년까지 이제 RE100을 실현하겠다고 약속을 했더라고요. 물론 자동차 업계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선언이지만 이제 현대 자동차 같은 경우는 이제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대부분 거의 80%가 네. 소비한 이제 생산하는 자동차에서 발생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탈탄소 정책이 조금 더 명확하고 빠르게 이루어진다면은 이제 RE100의 그 기조에 맞는 기후 리더십을 보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계열사를 포함해서 네 곳이 발표를 했는데 네. 현대제철같이 굉장히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는 분야에 있어가지고는 아리백 약속이 나오진 않았어요. 그래서 조금 더 지속 가능한 뭐 이제 재련이라든지 철 생산 관련된 계획을 조금 더 발표하고 이야기할 시점이 되었다. 생각이 듭니다. 사실 자동차라는 게 뭐 생산 단계에서도 이산화탄소가 발생을 하지만 운행 단계에서 발생되는 게 거의 대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전 생애 주기로 좀 보고 그에 맞는 기후위기 대응 정책을 내야 한다 이런 말씀인 거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내연기관차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다음 달 10일에 취임을 앞두고 있어요. 또 저희 사무소 근처로 이제 오신다는 소식이 있는데 윤 당선인의 내연기관차 관련 공약이 또 한참 화제를 불러모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제 곧 저의 이웃이 되실 이제 네. 윤석열 당선인의 경우 기후위기 대응 공약으로 2035년 내연기관차 신규 등록 금지를 약속했습니다. 이게 또 그 같이 경합하던 여당 후보보다 더 빠른 시점을 이야기해서 많은 관심을 끌었는데요. 그렇죠. 그린피스가 3월에 발표한 내연기관 정책의 경제, 환경 영향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이런 30년, 35년 국내 내연기관 신차 판매 중지가 진행되었을 때 굉장한 경제적 그리고 일자리에 긍정적 영향 끼친다고 저희가 이제 알아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좀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까요? 물론 빠르면은 더 좋다라는 결과가 나왔는데요. 윤 당선인의 공약인 35년을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 35년까지 내연기관 차 등록을 중단한다면 크게 이제 2050년 우리가 석유 수입을 하는 그 양은 2020년 대비 40%가 이제 감소를 하고요. 진짜 석유의 많은 부분이 내연기관차를 위해 쓰여졌다 이런 거네요. 네, 또 이런 석유 수입이 감소하면서 거기에 대한 이제 비용들이 좀 덜 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네. 국내 총생산 GDP 같은 경우는 또 0.26%가 늘면서 또 굉장히 경제적 편이 갖고 온다고 해요. 일자리도 걱정을 되게 많이 해주시는데요. 그쵸. 분명 이제 제조 관련된 부분에 있어가지고 줄어드는 일자리도 있지만 이제 총 일자리 개수를 봤을 때는 2050년까지 5만 7천 개 정도 일자리 새로 생긴다는 그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게 뭐 순증인 거죠? 총인 겁니다. 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또 그 바로 아래도 새로운 공약이 있는데요. 2025년에 유로7을 도입한다라는 약속도 있었어요. 네, 유로7 같은 경우는 지금 유럽연합에 추진되는 이제 자동차 배출 규제 공약인데 지금까지 공약 중에 가장 강력한 이제 온실가스 규제 기준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유로6보다 훨씬 더 엄격하게 이산화탄소, 질소산화물 등의 오염 배출물을 이제 규제하겠다라는 약속이고요. 사실상 내연기관 판매 금지에 가까운 정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유로 정책 같은 경우에도 사실 우리나라도 그렇게 뭐 낮은 기준은 아니었어요. 거의 유럽이랑 비슷한 기준이었는데 거기에 이제 수반이 되는 뭔가 규제들이 되게 부족했던 게 문제였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좀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뭐 규제에 맞춰가지고 어떤 이제 뭐 벌금 내겠다라는 구체적인 공약이 나온 건 아니지만요. 사실 유럽이 굉장히 큰 자동차 시장이고 네. 또 이런 환경 기준들이 다른데 적용될 수 있는 여지가 많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거기에 대한 인식을 하고 좀 전 세계 환경 기준에 맞춰가지고 우리도 이제 업그레이드 하겠다라는 각오로 얘기한 거죠. 뭐 어쨌든 이렇게 기업과 정부의 탄력 기관을 통한 기후위기 대응 노력이 여기저기서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 본격적으로 이번 연구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 좀 어떻게 시작하게 됐는지가 궁금하더라고요. 네, 사실 이 연구에 대한 열망은 3년 전부터 있었습니다. 열망. 정말 강렬한 열망은 3년 전부터 있었고요. 이제 그린피스 서울사무소가 2019년에 정부와 기업을 대상으로 탄력기관 촉구하는 캠페인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네. 이제 캠페인을 진행하다 보면 결국 이제 전기차 등 엔진차에 비해서 부품이 적은 그런 미래차의 특성 때문에 이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속도 조절이나 이런 전기차 전환에 대해서 반대한다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거든요. 네. 근데 사실상 과연 이게 사실일까? 과연 이 기후위기가 심화된 상황 속에서 산업계 노동자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궁금증이 많이 들었고요. 캠페인 차원에서 자동차 산업의 노동자들에게 어떤 메시징을 어떤 방식으로 이야기를 해야 되는지 고민이 많았고 또 이제 산업 노동자들에 대한 더 많은 이해가 필요한 상황에서 이 연구를 조금 제안을 드리게 되었고요. 네. 그리고 정부와 이런 기업의 일방적인 주도가 아닌 노동자가 당사자로서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전환에 저희는 응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정말 중요한 네, 정말 중요하죠. 이제 이따가 정의로운 전환 얘기를 네. 하겠지만은 저희는 그런 전략적인 측면에서도 함께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을지 고민 차원에서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네, 저 국장님께서도 이번 설문조사에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기억에 남는 좀 결과가 있었을까요? 사실 연구 결과 전체가 유의미했다고 보고요. 다 네. 의미 하나가 좋았는데 네. 저는 그 자그마한 설문 결과가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기후위기에서 가장 책임이 있는 것이 본인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여성분들이 네. 그렇게 된다고 했어요. 여성분들의 비율이 높았던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남성 사업, 중심 사업장이기 때문에 여성이 많지 않은데 그분들 네. 답변이 가장 책임이 있는 게 나다 네. 이렇게 답변을 해서 이게 왜일까 되게 궁금해서 주변의 분들한테 물어봤어요. 마침 네. 그분들도 동일하게 생각을 하고 계셔서 왜 자기 책임이라고 생각하시냐. 기업도 있고 정부 책임도 있는데 그때 물어보신 네. 말씀이 사실 이제 가사노동을 하면 이제 물건도 사고 또 음식 쓰레기도 버리고 이러면서 사실은 기후위기 주범이 나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죠. 포장지나 이런 거 버리니까. 근데 이제 자칫 그런 그쵸. 생각이 내가 그런 습관을 바뀌면 기후위기에 도움이 되겠다라고 생각할까 봐 우려가 좀 되기는 해요. 혹은 그걸로 네네. 되는 것이 아니니까. 하지만 책임을 느낀다고 생각하는 만큼 좀 더 열심히 이야기를 해본다면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실 수도 있겠다 이런 분들이. 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아주 재미있는 연구였다 생각합니다. 저는 변화라는 것은 작은 실천과 함께 큰 실천이 수반됐을 때 가속한다고 생각해요. 국장님 말씀처럼 많은 분들이 기업과 정부의 변화를 촉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그렇다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이번 한국 자동차 산업 노동자의 기후 위기 및 정의로운 전환 인식 이거의 연구를 마치셨는데 결과는 어떻게 나오셨나요? 너무 궁금해요. 네, 어떻게 나왔나요? 안 본 척. 네. 그렇죠. 정말 궁금하죠. 저도 모르는 척. 네. 다들 보다 쓰고 그랬지만 네, 정말 저도 처음에 이 결과를 받고 네. 정말요? 라고 이제 여쭤봤던 기억이 나는데요. 일단 가장 놀라웠던 결과는 저의 응답자 중에 82% 이상이 2035년 이내, 이내면은 뭐 30년 이내, 뭐 30년까지 모두 포함하죠. 네. 언제가 될지 모르는 네네. 거죠. 35년 이내에는 탈내연기관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이에 공감한다고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네. 진짜 네. 진짜 높으시죠. 너무 놀랍죠. 네. 근데 이는 이제 이 응답자들이 종사하고 계시는 뭐 현대차, 기아, 한국GM이 제시한 그 탈내연기관 계획보다도 훨씬 더 빠른 시점이거든요. 그렇죠. 네, 현대차 같은 경우도 최소 5년, 30년까지라고 네. 했으니까. 그리고 그 중에서 한 63.5% 절반이 훨씬 넘는 분들은 2030년에 탈내연기관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이제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네. 네. 이는 저희 이제 응답해주신 노동자분들이 윤 당선인이 제안 탈내연기관 시점인 2035년 이내로 이제 과감하고 조금 더 신속한 기후위기 대응 방안이 필요하다는 거에 공감을 많이 해주셨다라고 이해가 됩니다. 이러다가 우리도 영국처럼 막 5년 앞당기자 이런 논의가 금방 또 이루어지는 게 아닌가 네, 그렇죠. 하는 기대가 또 드네요. 근데 말씀하신 이 연구할 때 또 중요했던 쟁점이 하나가 뭐냐면 이게 완성차를 네. 중심으로 조사가 됐기 때문에 네. 이게 자칫 소위 가장 피해를 보는 부품사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은 완성차 입장을 대변할 수 있다 이런 고민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네네. 부품사에 대한 약식 조사를 병행해서 실시를 했는데 네. 부품사에 계신 분들도 동일하게 답변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특히 이제 전환을 해야 되는 사업장, 소위 말해서 내연기관을 만드는 사업장들이 우리도 그렇게 가야 된다고 얘기했고 그 저변에는 어떤 생각이 있으셨냐면 네. 기후위기로 어차피 바뀌어야 된다면 네. 그 시점을 좀 명확하게 해서 거기에 있는 노동자들이 전환할 수 있는 시간이나 네. 어떤 시점을 만들어줘야 전환을 할 수 있다라고 요구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라서 그런 의미에서 마냥 미루고 가야 된다라는 것과 다른 입장을 보였다고 판단되고요. 네. 이제 앞으로 저희가 그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계획도 세우고 방향도 잡아갈 계획이 있고 실제로 올해는 부품사 중심으로 저희가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노동자분들의 그 인식 깊숙이에도 이 기후 위기라는 게 거의 저변에 깔렸다. 네. 좀 이렇게 저는 들었거든요. 네, 저희가 뭐 더 부품사는 또 기후 위기와 정의로운 전환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 그리고 정부와 기업이 어떤 방식으로 지원을 해야 되느냐는 계속해서 이제 저희가 해결하고 연구해야 될 주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전 또 놀라웠던 거는 이렇게 많은 분들이 탈내연기관을 응원하시는데. 그렇다면은 기후 위기에 대해서 또 기후 위기가 산업 전반의 일자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또 생각을 하시는 건가라고 궁금했었거든요. 네. 네, 굉장히 놀라운 거는 저희 또 응답해주신 분 중에 이제 89% 거의 모든 분들이죠. 89%는 네. 거의 10명 중에 9명. 네네. 열의 9이네요, 진짜. 자동차 산업의 고용 규모가 점점 줄어들 것이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이분들은 이제 전환 시점 시기에 있어가지고 분명히 일자리에 대한 고용 불안이 존재를 하지만은 네. 탄소 중립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 전환 속도는 늦춰져야 안 된다라는 이런 인식을 하고 있다고 저희는 분석을 했습니다.
사실 이 조사가 뭐 작년에도 되게 많이 얘기를 들었었어요. 진짜 궁금했던 내용들인데 막상 이렇게 받고 나니까 저도 좀 믿겨지지가 않을 정도로 18명은 이제 탈내연기관을 2035년 이내에 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19은 이제 이 자동차 고용 규모가 줄어들 거다. 이렇게 진짜 실제로 일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는 것 자체가 되게 놀라운 것 같은데 국장님께서는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받으셨을 때 혹시 소감이 어떠셨나요? 저도 사실은 예상하지 못했던 답변인 거죠.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기후위기에 대한 인식도 좀 낮을 거라고 봤고 근데 이제 실제로 조사했을 때 이렇게 많은 분들이 판매가 중단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한다는 대단히 놀라웠고요. 물론 설문조사할 때 이게 판매 중단으로 가야 될지 운행 중단으로 가야 될지 약간 고민들이 있었는데 운행 중단은 판매 시점하고 물려있잖아요. 그렇게 계속해서 대충 계산해보면 운행을 한 15년 한다고 보면 넷째로가 2050년이면 2035년에는 마지막 판매가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 넷째로를 가기 위해서도 대충 그쯤이 맞는데 조합원들은 그런 이제 지식 경험이나 이런 것이 좀 부족할 텐데 불구하고 그렇게 생각했다는 건 대단히 고무적이다. 바꿔 얘기하면 사실 기후운동을 하는 그 기후운동가들이나 또 저같이 이제 금속에서 노동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좀 더 처져 있는 거, 조합원들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러려면 노동조합도 이제는 좀 더 구체적인 사업으로 그다음에 그리고 실천할 수 있는 어떤 것도 구체적으로 만들어주지 않으면 안 되겠다. 도리어 우리가 좀 부끄러워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오히려 이번 연구를 통해서 그 노동자분들의 인식을 정확하게 좀 인지를 할 수 있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노동자분들이 기후위기 문제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들어봤는데 정의로운 전환에 대해서는 또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도 궁금해요. 사무실 친구들 좀 만나봤어요. 그래서 기후위기에 대해서 좀 물어보면 많이 알아요. 요즘 시대가 관심이 있으면 볼 수 있는 자료가 엄청 많잖아요. 그렇죠. 조금만 관심이 있으면. 알고리즘 추천을 해주죠. 그렇죠. 네. 그렇죠. 막 쭉 쌓이잖아요. 보면 네. 다 아는데. 정의로운 전환에 대한 개념은 좀 생소했어요. 용어도 생소하고 개념도 좀 잘 모르고 있더라고요. 네. 바꿔 얘기하면 기후위기를 인식은 했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또 그 해야 되는 과정이 어떻게 정의로우냐에 대한 역할을 사실 활동가들이 해줘야 되는데 그걸 잘 해주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인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만들어내야 되는. 아까 얘기했듯이 여전히 난 잘못하고 있구나. 왜 이렇게 잘못하고 있었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의로운 전환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가 나왔는데 최윤서 선생님께서 그 정의로운 전환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사실 정의로운 전환이라 하면 뭔가 엄청나게 거창할 것 같고 막 어려울 것 같지만 말 자체는 분명합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 기존의 화석연료 산업들이 바뀌어야 하잖아요. 근데 이런 바뀌는 과정에서 노동권과 아니면 일자리가 희생되거나 노동자나 사회적 약자에게 그 피해가 전가되지 않도록 그 비용이 이제 부담되지 않도록 우리가 그 전환을 논의하고 구체적으로 설계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이제 정의로운 전환을 얘기할 때 사실은 우리가 선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뭔가 정책적으로 선택할 때 선택받지 못한 산업들, 소위 탈락하는 산업들이 있으면 공정하다고 판단된다고 하려면 그분들이 보상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산업적으로. 저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선택을 했다면 책임을 져줘야 된다. 이것이 숨어있는 것이고 당연히. 그리고 그 이해 당사자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고 보호받을 수 있어야 되고. 사실 이게 정의로운 개념의 출발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은서쌤께서 따봉을 몇 번 날리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요. 저 지금 세 번 봤거든요. 네, 오늘 네. 따봉이 몇 번 나오는지 보는 것도 오늘 청취 오늘 네. 시청자 퀴즈 네. 안 보이는데 안 보이는데 네, 그것도 오늘 관전 포인트인 것 같고요. 저는 네. 정작 안 보여요. 네. 옆에 계셔가지고 이렇게 좀 네. 해주세요. 크게 해주세요. 크게 네. 네, 정말 저희가 계속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네. 그 현장에 계신 더 잘 네. 이해하신 전문가분께서 말씀을 해주시니까 네. 더 와닿고요. 그쵸. 사실 정의로운 전환도 기후위기라는 게 공평하지가 않잖아요. 공정하지도 맞아요. 않고 그래서 그런 불평등한 기후위기를 우리가 어떻게 잘 해결할 것인가 그리고 얼마나 민주적으로 우리가 이 시스템을 새롭게 도입할 것인가 논의를 해야 되는 입장인데 이렇게 든든합니다. 저는 네, 정의로운 전환에 대해서 이해 관계자들도 많고 이거 논의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서 이번에 그린피스와 금속노조가 함께 국회 토론회도 개최를 했었잖아요. 이 토론회에서는 어떤 이야기들을 나눴었나요?
네, 이제 그린피스와 금속노조가 4월 14일 날 이제 기자회견과 토론회를 동시에 열어서 네. 저희 보고서도 발표를 하고 이 자동차 한옥 노동자들의 기후 위기 인식과 정의로운 전환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어쩌면 이렇게 막을 연 그런 자리에 마련했는데요. 네. 한 3시간이 넘는 긴 그 현장에서 뭐 여야를 막론하고 많은 의원실도 함께 해주셨고요. 이제 토론회 패널로 산업부, 뭐 고용노동부, 완성차 기업 대표, 품사 기업 대표, 그리고 또 노조의 담당자분, 그리고 그린피스가 함께해서 이런 논의가 이례적인 그치는 게 아니라 앞으로는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이 모여가지고 이 기후 위기에 대응한 정의로운 전환을 이야기해야 한다는 이해가 나왔습니다. 그 막을 열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정말 그 한 번으로 끝날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이야기를 나눠야 되는 주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청취자분들께서 혹시 관심이 있으시다면은 그린피스 유튜브 채널에서도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 한번 보시는 것도 저는 추천드립니다. 추천 안 합니다. 아니, 너무 지루해요. 약간 ASMR처럼 틀어놓고 네, 3시간을 네. 쭉 이렇게 방송을 하다 보니까 다음에는 네. 좀 라이브 생방송용으로 재밌게도 좀 편집을 해주시면 네. 더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저희가 5분짜리 편집본을 네. 3시간을 5분에 줄이는 마법 네, 네. 준비를 했고요. 아 진짜요? 네네. 아 그거는 추천하겠습니다. 네. 저희 앞에서 정의로운 전환에 대한 얘기를 되게 많이 나눴었는데 이 정의로운 전환을 좀 성공적으로 이루어낸 사례가 있을까요? 뭐 국내 사례가 있으면 좋고 없다면 해외 사례도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국내 사례 하면 딱 떠오르는 건 없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정의로운 전환의 개념을 가지고 샤워파에서 뭔가 해보는 게 많지는 않아서 단지 이제 작년에 금속노조가 금속노조 함께하는 사용자 협의회가 있어요. 그 속에서 기후위기를 포함한 산업전환에 우리 공동으로 대응해보자 이런 협약을 맺었거든요. 사실 이제 금속노조 전체 사업장이 합의한 건 아닌데 대단히 의미 있었다고 보고 실제로 그런 합의를 한 나라가 많지 않아요. 전 세계적으로 대단히 제가 보기엔 그 합의서가 나름 의미 있는 사례다 이렇게 보고 제가 좀 유심히 보는 사례는 한 두 가지 정도가 더 있어요. 하나는 독일의 사례가 있고 하나는 이제 영국의 사례인데요. 독일에 이제 전기차로 전환했던 사례가 있으면서 그때 보통 전기차로 가면 사실 고용이 줄어든다는 게 일반적인 해석이에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전체 일자리는 늘어날지 몰라요. 그러니까 전기 영역, 뭐 자율주행차 영역이 늘어날지 모르겠는데 기존에 전기차를 생산하던 영역의 인원은 줄어들거든요. 그런 사례를 이제 독일의 사례에서는 고용을 유지하는 사례로 갔고 독일의 이제 영국의 사례 같은 경우는 이제 고용의 유지뿐만 아니라 환경에 책임지는 역할을 기업에게 강제하는 수단으로 노동조합이 어떻게 관여할 수 있느냐 이런 사례에 대한 연구가 좀 있었습니다. 대단히 유의미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 가지 사례에 다 조금 더 자세하게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일단 하나의 독일 사례는 이제 폭스바겐 공장, 쯔부카 공장의 사례예요. 거기에 이제 전기차를 투입하면서 이제 줄어드는 일자리를 어떻게 할 거냐 이건데 이것을 사실은 교육 시간으로 대체를 했어요. 물론 이제 아시겠지만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라인이 잘 안 돌았잖아요. 그러면 라인이 안 돌 때 이 사람들에게 전기차로 전환할 때 교육시간으로 활용했던 사례가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전기차가 내연기관처럼 생긴 건 똑같은데 좀 달라요. 속은 달라요. 그래서 이런 전환 교육을 해줘야 되는데 실제 인원의 생산에 투입되는 인원 말고 남아있는 인원들이 소위 그 교육 공정에서 교육을 받게 되니까 첫째는 당연히 안전하게 일할 수 있게 되는 기초 지식이 쌓이는 거고 두 번째는 회사가 원하는 품질이 나오는 거죠. 지식을 갖고 차를 만드니까 이런 어찌 보면 긍정적인 뭐 이렇게 고용을 유지하면서 전환했던 좋은 사례라고 보고 있고 두 번째 독일의 사례 같은 경우는 독일의 노동조합이 기업이 책임 있게 그 소위 환경에 맞는 역할을 하는지를 감시하는 역할 그래서 뭐 소위 말해서 그 기업이 배출하는 소위 저 온실가스를 감시하는 역할을 한다거나 또 하나는 이제 단체 협약 대의원들이 보통 이제 노사 간의 단체 협약을 체결할 때 그린 단체 협약 녹색 단협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것들을 체결하려고 시도했던 건 대단히 좋은 시도였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성공하지는 못했었는데 제가 볼 때 이 두 가지는 대단히 중요한 핵심입니다. 첫째는 전환기 우리가 어떻게 고용을 유지할 거냐. 하지만 고용의 유지뿐 아니라 우리가 환경에 대해서 노동조합이 뭔가 할 수 있는 소위 노동자들의 이제 노동조합의 간부라는 사람들이 어떻게 실제적으로 사업장에서 일을 할 수 있는지 알려주는 좋은 사례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 해외 사례도 있고요. 이제 새롭게 당선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도 사실상 정의로운 전환을 지지하고 또 과감한 전환이 필요하다고 이제 말한 적이 있습니다.
또 꾸준히 이제 노조와 소통을 하면서 우위를 가져나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쉽지 않다고는 인정을 했어요. 현실적인 난제는 솔직히 털어놔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기업과 노동자 그리고 또한 지역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이렇게 말을 하고 이야기를 시작하겠다라고 밝힌 적이 있습니다. 때문에 새롭게 이렇게 출범하는 정부도 이제 정부와 한업계가 함께 힘을 합쳐서 이런 정의로운 전환의 원칙과 속도 그리고 비용에 대해서 한국 상황에 걸맞는 아직은 또 있지가 않으니까요. 한국 상황에 걸맞는 그런 사례들을 만들어내는 게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한편 또 궁금한 것이 있는데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은 정의로운 전환에 대해서 아니면 기후위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기후위기 대응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하거든요. 제가 노동조합이라서 후하게 점수를 주고 얘기하고 싶지는 않고요. 네. 실제로 그렇지도 않고 네. 뭐 아리백 등 뭐 ESG 경영 이렇게 해서 현대자동차 그룹이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네. 실제로 자동차 업계가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은 일단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건 어느 나라 못지않게 전기차나 수소차를 전환은 상당히 빠른 상태에 그건 인정해야 될 것 같고 네. 현재 보급률이나 이런 게 기술력도 있고 전환해 가고 있는데 이제 그 과정에 당연히 이제 연구개발비가 필요하잖아요. 네. 정부로부터 지원도 많이 받고 있고 뭐 사실 전기차 보조금이 사실 정부 지원금입니다. 그렇죠. 빠르게 시장을 진입하고 장악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정부의 탈단수 정책이 너무 빠르다. 부품사 어떡할래? 네. 빨리 좀 늦춰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중적인 태도를 취해요. 여기 약간의 모순이 있는데 뭐냐면 전기차로 넘어간 업체들이 있잖아요. 네. 전기차 부품을 빨리 만들어서 팔아야 되는데 그 전기차의 판매량이 늘어나지 않으면 그 업체들이 만든 기술력을 소위 자금 회수할 수 있는 시간이 너무 길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부품사 업체는 사실 이중적인 문제가 있는 거죠. 전기차를 빨리 전환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말한 대로 내연기관을 늦게 해서 기존의 내연기관 업체들이 먹고 살아야 되는 문제 자기 고민에 빠지는 거거든요. 이게 모순이라고 저는 보고요. 네. 사실 이건 대안이 아니라는 거죠. 문제를 기후위기를 마치 흥정의 대상으로 보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딜레마에 빠지는 거죠. 기후위기는 흥정의 대상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네. 이거 기후위기는 우리가 극복해 가야 되고 이건 무조건 가야 된다고 생각하면 정책은 명확하다고 봐요. 네. 저는 정부 정책도 명확하게 기준을 주고 기업도 자기가 어떻게 가겠다라는 것을 명확히 밝혀줘야 네. 아까 얘기했던 전환을 준비 중인 기업이나 전환을 할 수 없어서 초이 이제 이탈하는 기업도 노동자들도 거기에 대비할 수 있는 시간도 주고 방법도 고민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제공해 줬으면 좋겠어요. 정말 기본적으로 사실은 가지고 가야 될 문제죠. 뭐 만약에 제가 정말 전기차로 전환을 뭐 100% 한다고 했을 때 사라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산업에 근무를 하고 있다면 정말 그에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은 필요하잖아요. 현장에 이제 부품사에 있는 분들을 만나면 특히 이제 내연기관의 배기마우라 쪽 배기계 계통을 만드는 분들은 자기들 시한부 인생을 사는 것 같다. 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얘기를 그런데 그 시한부 인생 병원을 가도 몇 개월이라고 알려주는데 네. 완성차 그걸 안 알려준다는 거예요. 하루하루가 하루하루가 바늘 방석이고요. 사실은 또 하나 특징은 뭐냐면 이분들이 지금 만약 30대 중반인데 앞으로 10년 정도 가면 40대 후반이 된다는 거예요. 40대 후반이 됐을 때 이 직업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다고 알려줘야 이분들이 이제 미래를 위한 전환을 준비할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근데 그걸 알려주지 않으면 젊고 열심히 뭔가 해볼 나이가 지나는 거거든요. 대단히 무책임한 짓이고 이것이 바로 정의로운 전환을 지키지 않는 행태다. 네. 저는 그렇게 보는 거. 정의로운 전환이 되려면 모든 사람이 주체적으로 자기 방향을 결정할 기회를 줘야 된다 생각합니다. 정말 뭐 정부든 기업이든 명확한 그런 로드맵을 제시를 하는 게 제일 최우선일 것 같네요. 캠페이너 입장에서도 당연하죠. 네, 기후위기는 흥정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는 거에 너무 공감을 하고요. 모두의 문제지만 더 많은 피해를 보는 이제 직업군과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고 뭐 국가도 물론이지만 이제 기업이 이 산업을 리딩하는 이제 주체라는 측면에서 확실하게 시장에 신호를 보내는 게 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수많은 큰 기업들이 탄력한 시점을 정하는 거고 또 국가도 나서가지고 내연기관 판매 금지를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국내 1위 글로벌 업체인 현대차 같은 경우는요. 유럽에서는 2035년 이후에 내연기관 차를 판매하지 않겠다 이야기를 했고요. 뭐 사실 유럽에서 그렇게 조치를 취했으니까 팔 수 없는 거죠. 네. 그리고 한국, 중국, 미국 이런 주요 시장에서는 40년 이후에 내연기관 차 판매를 중단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아 같은 경우는 2040년에 이제 주요 시장에서 100% 전동화를 이루겠다라는 계획을 발표를 했고요. 사실 근데 저희가 지금 주요 시장이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제 현대자동차의 2020년 보고서에 따르면 이 주요 시장을 제외한 뭐 러시아, 인도, 아시아 태평양, 중남미 등 이런 신흥 시장이 전체 판매하는 판매 대수의 32%를 차지합니다. 거의 3분의 1이네요. 여기를 빼는 적지 않죠. 것 같은데? 네, 그리고 계속해서 이런 신흥 시장에 가서 뭐 이제 투자하고 공장 설비도 짓고 하는 이런 행보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일단 글로벌 모든 시장에 걸맞는 내연기관 판매 중단 계획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뭐 40년 이내잖아요. 네, 2050년까지 저희가 넷 제로를 이루고 1.5도 목표를 맞추기 위해서는 35년 이후에는 내연기관차 판매가 모든 시장에서 중지돼야 된다고 이제 IEA 이제 국제 에너지 기구는 말을 했는데요. 그런 조치들을 비교해 봤을 때 현대차가 시장에 정말 명확한 신호를 아직은 못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좀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는 좀 어떤 것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뭐 각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분명하다고 봅니다. 저희가 이번에 그 국회 토론회 공동 선언에서 이제 기후위기 대응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다. 산업계가 더 이상 이제 늦춰서는 안 되는 우리의 목표이다라는 거에 모두가 공감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이런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서 뭐 정책 설계 과정에서부터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업과 정부 그리고 이해 당사자들이 모두 참여하는 그런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고요. 많은 과제가 있죠. 정부 같은 경우, 특히 이번에 새롭게 당선된 윤석열 당선인의 정부 같은 경우는 그 약속한 2035년 내연기관 판매 등록 중단 정책을 지켜서 국가 차원에서의 기후위기 의식을 좀 보여줄 필요가 있고 또 현대자동차, 또 기아, 전체 그룹사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위적지근한 눈치 보이기에 이런 팔로워가 되는 게 아니라 정말 미래차 산업과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시간과 자원을 집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까 거버넌스 뭐 구성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 거버넌스가 구성된다면 좀 어떤 논의를 하게 될까요? 사측이 노동자들에게 충분하게 이런 소통을 하고 있지 않다고 들었어요. 정보를 공유해 주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그 기업이 어떤 목표와 계획이 있는지 거기에 있어서 이런 노동자들이 어떤 역할을 하고 또 기업이 어떤 어쨌든 교육이라는 전환 계획들이 있는지를 투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가 필요하고요. 분명히 이거는 하나의 기업과 이제 근무자들이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정부의 많은 지원도 필요하고 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부품업계도 정말 많은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이런 모든 당사자들이 꾸준히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라든지 그런 조직들이 필요하다는 게 저희 말씀입니다. 저희 시간이 거의 마무리가 되어 가는데요. 국장님께서는 이번 보고서 주요 결과를 포함해서 금속노조는 앞으로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어떤 활동들을 좀 계획하고 있나요? 사실 뭐 기후위기 관련해서 사업을 만드는 게 만만치는 않았어요. 근데 이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서 몇 가지 좀 명확해지는 게 있더라라는 거고요. 첫째는 기후위기 교육을 저희가 2020년도하고 21년도에 조합원에게 실시를 했었어요. 근데 기후위기에 대한 교육은 생각보다 뭐 노동조합 역할이 있었는지 아까 인식도 되게 높게 나왔는데 반해서 함께 진행됐던 정의로운 전환에 대한 교육은 많이 미진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기후위기 포함해서 정의로운 전환에 대한 교육을 좀 더 강화해야 되겠다 이런 판단이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곧 선거잖아요. 지자체 선거인데 이 선거 공간에서 우리가 소위 거버넌스 구축의 핵심이 될 수 있는 이제 교섭을 좀 할 때 할 필요가 있는데 설문조사에서 결과에서 보면 그 사회 기후위기에서 극복을 위해서 책임 있게 나설 주체는 사실은 기업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나온 거거든요. 당연히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니까 최대한 효율적으로 이윤을 추구하게 되니까 앞서서 정리하지 못할 거다. 그렇다면 노동조합이 노정교섭 중심으로 거버넌스를 좀 구축해서 정부가 이제 소위 기업들에게 당근도 주고 또는 뭐 당근도 주고 채찍 두고 이렇게 이끌어 나갈 때 노동조합은 기업이 정부로 받은 소위 지원금이나 정부에게 한 약속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감시자의 역할을 좀 하는 것으로 노정교섭을 좀 강화해서 그런 역할을 강화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이고 마지막으로는 녹색 당협을 만들어 보려고 해요. 현재 당협은 근로조건이나 복지제도 뭐 이런 것들이 집중되어 있는데
이 사회에 대한 책임은 사실 기후위기 책임은 남의 탓하기보다는 내가 좀 더 다른 역할을 해야 되는데 못한 것에 대한 책임도 엄청 크잖아요. 그렇다면 노동조합이 할 수 있는 단협 속에서 단협은 사실 노사 간의 약속이죠. 우리 어떻게 어떻게 해주겠다라는 약속인데 그 속에 기후위기에 대한 약속들을 좀 담아내는 거 그런 것들을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다양한 활동들을 준비하고 계신 것 같아서 앞으로 금속노조에 대해서 많은 관심 부탁드릴 만관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국장님께서 이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서 혹시 정부와 기업에게 바라는 점 이런 게 있으시면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1, 2, 3차 산업전환기가 있었잖아요. 그 산업전환기에 대해서 모든 학자들이 일자리가 늘어났다라고 해석하지만 그 전환기에 모든 사람들이 일자리 잃기를 했거든요. 잃기도. 지금 기후위기를 포함한 기술발전 때문에 뭐 4차 산업혁명 이렇게 얘기하는데 일자리에 대한 많은 변화가 생겨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변화에 대해서 노동자들이 자기들의 생계를 유지하고 미래를 설계해 가려면 사실 사회 안전망이 좀 더 강화될 필요가 있고 이 사회 안전망도 실업 중심의 사회 안전망이 아니라 현재 직업이 있다 하더라도 전직을 할 수 있는 교육 시스템이라든가 또 처음으로 사회를 첫 발을 내딛는 청년들이 구직을 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만한 어떤 체계가 좀 필요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특히 이제 기후위기나 이런 전환의 시점에서는 전환기 사회안전망 이런 개념으로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런 망 속에서 취직도 준비하고 뭐 최소한의 생계도 유지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정부도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필수라고 한다면 기준을 명확히 세워줘야 된다. 그리고 기업도 그 기준에 합당하게 전환의 계획들을 발표해줘야 될 것 같다. 금속노조도 사실은 당연히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의견도 개진하고 또 옳다고 생각되는 일에 대해서는 협력해서 풀어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또 외린쌤, 저희 그린피스 친환경차 캠페인의 활동 계획도 안 들어볼 수가 없죠? 네. 저희가 이번에 이제 노조와 함께 협업하면서, 금속조와 함께 협업하면서 굉장히 또 많은 러닝이 있었고요. 저희는 또 새로운 정부가 내연기관 판매 및 등록 금지가 굉장히 중요한 아젠다라는 걸 인식하고 가져갈 수 있도록 계속 캠페인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인수위 등 정부 관계자들과 소통을 조금 더 강화를 하고 있고요. 또 계속해서 해왔던 것처럼 현대 자동차가 시장에 좋은 시그널을 보여줄 수 있기를 기후 리더십을 보여줄 수 있길 현대 자동차 예상으로 이제 보고서와 캠페인 활동을 계속할 예정인데요. 저희가 작년 말에 제가 처음 출연했던 글로벌 10대 자동차 회사 친환경 평가 보고서 이게 이제 나왔었잖아요. 이거를 업그레이드해서 올해 다시 한번 또 발표할 계획이고요. 언제쯤 예정되어 있어요? 저희는 언제나 이제 9월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사업 날이기도 하고요. 네. 그때쯤 나올 예정이고. 팟캐스트도 또... 나오나요? 초대해 주신다면 언제든지 네. 가야죠. 네. 네, 당연히 저는 기다리고 네. 있습니다. 재밌는 결과가 있다면 네. 다시 한번 초청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 외에도 다른 또 다양한 그린피스 밖에 또 환경단체가 아닌 또 여러 경제단체나 연구기관들과 협업해가지고 연구조사 활동도 이어나갈 예정이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망관부. 두 분 초여름 날씨에 귀한 발걸음 해주시고 또 좋은 이야기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은 한국 자동차 산업 노동자의 기후위기 및 정의로운 전환 인식연구 보고서를 주제로 이야기해봤는데요. 그럼 방송 광고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린피스 자원봉사를 만나고 자원봉사가 재밌어졌다. 그린피스 자원봉사 함께하고 좋은 변화가 시작됐다. 플라스틱 제로 해양보호부터 기후위기 대응까지 그린피스 자원봉사자는 환경보호 메시지를 널리 알리기 위한 다양한 캠페인을 함께 만들어갑니다. 지구를 위한 긍정적인 일을 시작하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검색창에 그린피스 자원봉사를 검색해 자원봉사자로 등록하세요. 오늘 에린쌤 그리고 이성희 국장님과 함께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눠볼 수 있었는데요. 청취자분들도 자동차 산업의 탈내연 기관이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라는 사실에 공감한 시간이었을 것 같습니다. 두 분 오늘 녹음 어떠셨나요? 사실 저는 이번 협력 과정이 정말 새로웠고요. 네. 그래서 오랜 시간 바래왔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관계와 결과를 맺을 수 있어서 진짜 기뻤습니다. 근데 이것이 끝이라 생각하지 않고
이후에 이제 노조에서 진행하는 많은 활동이나 이제 지금 살짝 요청드린 거죠. 네, 이제 시작이죠. 앞으로도 더 많은 협력 기회가 생겼으면 좋겠고 굉장히 든든한 동지분을 동지 그룹을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 든든합니다. 아, 국장님께서는 사실 팟캐스트 첫 출연이라고 해주셨는데 저희보다 더 프로페셔널하신 것 같아서 깜짝 놀랐어요. 오늘 녹음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아, 대단히 좋았어요. 저는 근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제 생각을 좀 정리해 볼 수 있었다. 워낙 네. 날카로운 질문과 네, 어떤 환경에 대한 정확한 원칙을 갖고 있는 분들하고 얘기하기 때문에 저도 생각을 좀 많이 정돈해왔던 기회가 된 것 같고요. 네. 말씀하신 대로 사실 우리가 이게 정로연대라고 대통령 표현을 하긴 하는데 아주 중요한 출발일 것 같다. 좀 더 이제 우리가 언제까지 같이 갈 수 있을지 잘 모르겠지만 어쩌면 계속 가야 될지도 모르겠는데 한 목소리 내고 한 목표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이게 오늘 한 발을 내딜 수 있는 실천적인 어떤 모습들이 하나씩 좀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대단히 네. 좋았습니다. 아, 너무 감사합니다. 특히 한스쌤께서는 오늘 에피소드의 사전 인터뷰부터 또 준비를 해주셨잖아요. 네,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다시 사전 인터뷰부터 준비를 했던 것 같은데 사실 사전 인터뷰를 하는 과정에서 정말 국장님이 말씀해 주시는 게 저희 캠페이너랑 별로 다를 게 없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아가지고 근데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 더 정말 이런 기후위기의 문제에 대해서도 공감을 해주시고 계시고 그리고 이런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너무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신 것 같아가지고 정말 뿌듯했던 그런 준비 기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청취자분들도 2035년 이내에 탈내용기관의 필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환기할 수 있는 시간이 되셨길 바라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방송 함께해 주신 에린쌤, 이성희 국장님, 그리고 한스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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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